안녕하세요. 행복한 꼬드는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다육 풍경의 다육들 구경하셨나요? 구경하셨죠? 오늘 다육은요, 이제 다육 풍경 영상을 보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오늘의 추천 다육이에요. 그래서 다육 풍경 영상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면 저 언박싱 하는 것도 옥상에서 보여드리니까 보시고서 더 고민을 하셨다면 선택을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 보여지는 다육들은 다육 풍경에서 소개됐던 다육들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하고 그리고 이제 다육 풍경의 다육들이 최대한 이제 낮은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가 되고 정상가에서 할인이 돼서 보여드리죠. 오늘 다육 이저 가져온 다육들은 이런 다육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는 다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해주셨으면은 이거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고 좀 망설여지시면 또 이거 보시고 또 참고를 하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옥상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현아 다육 오늘의 소개 다육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완전 드리겠습니다. 특가 중에 특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말간 군생이에요. 말간 군생 소개되었고요. 여러분께 제가 농장에서 그 다육 풍경 농원에서 농장에서 소개를 해드린 그 말간이에요. 저는 요런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굉장히 노래요. 노랗고 가운데 보시면 각진 입장이 있습니다. 거의 이거를 사장님께서 여름 내내 밖에서 노숙을 시켜서 달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때는 여기 정말 10만 원 정도의 가격 팔렸던 그 품종의 말간이에요. 말간인데 지난번에 5만 원에서 얼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어요. 그 특가로 해갖고 근데 이번에는 더 좋은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 5만 원인데 2만 원에 소개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절반 50%가 2만 5천 원인데 2만 원이니까 절반값 이하로 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말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말간도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물이 들들은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주 짱짱한 핑크색으로 빛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간도 있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께서 취향대로 하시는 거니까 다육 풍경에서는 이제 이런 말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나나우 꾸민인데요. 나나우 꾸민이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아유 이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공처럼 완전 둥그런 나나 후꾸미 입장도 크고요. 지금 물을 굶겨갖고 입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목대가 상당히 굵거든요. 가운데 사이즈가 아주 좋죠. 요거는 이제 15,000원인데 12,000원에 소개가 됐어요. 요거 나나 후꾸미니 아주 풍성한 수영에 아주 그 사이즈가 좋아요. 전체 사이즈가 다 이렇게 화분을 덮고 있었거든요. 사이즈를 재보면. 아, 무려 18cm나 나오네요. 18cm나 나옵니다. 크죠? 나나 꾸미도 이렇게 세일된 가격으로 소개가 됐고, 할인된 금액이죠. 그 다음에, 요거 피치스 앤크림인데 4두로 저 가져왔는데, 요것도 만 원에 판매되는 건지 7,000원 30%나 할인해갖고 소개가 돼요. 요것도 가운데가 화엽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 빛감으로 지금 가장자리 이렇게 색깔 내고 있고, 와, 이거. 이것도 사장님께서 엄청 오래 달고 싶다고 하셨는데 목대는 목질화가 이렇게 다돼 있네요.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군생이에요. 사두 군생. 피치스 앤크림도 군생도 있지만 조그만 아이도 있고 외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생 이렇게 저렴한 가격 목둥이 7,000원에 이렇게 해서 소개되었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두가 많이 있었는데 기억은 잘안 나지만 사두, 삼두 있었나? 거의 사두가 기본으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삼두는 좀 얼굴이 크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요거 7,000원에 이제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바이솔과인데 이거는 이제 국화바이솔이라고도 해요. 로수라리아 또는 아 로수라리아, 로수아로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 몸인가 봐요. 와, 이거는 와 가격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거 풍성한 군생이 제가 15,000원, 2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었는데 정말 많이 착해졌죠? 로스아리아. 요거는 5,000원에 사실 수 있어요. 6,000원인데 5,000원. 지금 물을 굶겨가지고 아이들 만지기가 굉장히 좋네요. 또 이제 그 넓은 창분에, 분갈이 여유 있는 분에 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 자고 참잘 나와서 그래야 폭풍 성장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봄 오면 지금은 이제 이대로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요것도 이제 빨갛게 동글동글한 공처럼 굳혀지는 바이솔가에
오스트랄리아 5,000원이죠. 5,000원에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챌린저 스토리 철화예요. 빛감이 빨간색으로 빛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끝에는 손톱이 까맣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밝은 빨강으로 물을 대줍니다. 프랭크 스포클러라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니야, 저기 프랭크 철화 색깔이 손톱이 하나 망가졌네요. 망가졌다. 요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가격 좋았어요. 7,000원. 10,000원인데 7,000원에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저도 하나 키워보려고 얘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뭐냐면 긴잎적성. 긴잎적성도 사이즈 큰 것도 소개를 했었고, 또요 정도 사이즈도 했었고 했는데, 다이 풍경에서 판매되는 거는 한 10cm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자구 참잘 나오죠. 10cm 되네요. 요게 소개가 됐어요. 가격 5,000원. 요거 이제 사셔갖고 키우시면 여기 자구 잘 나와요. 여기 밑에 보면 자구들이 정말 입장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대일 수도 있고, 얘 꽃대도 많이 잘 나오거든요. 이런 건 꽃대일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나오는 거는 자구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황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그 품종이죠. 긴잎적성입니다. 요 아이 소개됐어요. 5,000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그린인데요. 묵둥이에요. 이제 최소 6두 이상 보내드린다고 해요. 여기 묵대가 굉장히 굳거든요, 안쪽에. 요거는 이제 분지를 나면서 크는 거니까, 이제 뭐, 지금 동형이에요, 동형종. 그러니까 봄에 좀 많이 그 온도차가 있으면 그때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물을 많이 자주 줘도 된다고 해요. 지금도 괜찮아요, 날씨 좋으니까. 근데 너무 추운 날에는 될수 있으나 예보 보고, 그, 3일 정도의 후 날씨까지 확인하시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3일, 오늘은 영상이었는데 3일 후에는 영하 10도로 내려가 버리면 그 안에 이 아이가 물을 말리면 되는데, 물이 안 마를 경우는 혹시라도 또 잘못됐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물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이도 6,000원인가 이거 5,000원이었죠? 5,000원에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인로즈예요. 파인로즈 이렇게 까만 아이 여기가 이제 좀 목대가 있어서 입장 사이 간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7,000원인지 5,000원으로 소개됐거든요. 이것도 사이즈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cm. 아, 10cm나 나오네요. 이렇게 보라색, 자주색으로 빛깔을 가운데부터 내주고, 오래 키우면 가운데가 노랗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핑크색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까만둥이 아가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로즈. 이것도 달고 나면 진짜 멋있는 아이. 이게 5,000원. 싸죠? 5,000원에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초연. 초연은 물 들어주면은 어떻게 동글동글하면서 노란색의 입장 색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색의 물듦 있어요. 초연은 대품 군생도 있어요. 이런 거 작은 것도 있고, 요거는 이것도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4,000원에 소개해야 됩니다. 6,000원인데 4,000원에 드려요. 초연입니다. 초연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또 여기 있어요. TM 색깔 보세요. 너무 이쁘죠? 요것도 5,000원이에요. 다 TM도 가격 정말 착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 되는데, 와, 8? 요것도 까지 8cm 되죠? 네,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래서 요것도 4,000원에 들어가 있고, 아니, 5,000원에 들어가 있는 소개로 해서 다이 풍경에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언박싱으로 저도 TM을 이렇게 업어봤습니다. 업어봤고, 또 하나 더, 이거. 와, 이거 레드벨벳인데, 요거는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정말 사이즈는 크지 않아도 이렇게 짱짱이 젤리가, 요새 레드벨벳이 이렇게 젤리로 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5cm 정도 되네요. 5.5cm, 5cm, 6cm 포트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와, 이뻐요. 젤리로 짱짱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벨벳도 최저가 얼마? 이것도 4,000원. 4,000원에 사실 수 있는 레드벨벳. 아이고, 작은 거 작게 이제 굳혀진 아이 좋아하시면 이런 거 사셔가지고 공간에서 키우시면 이뻐요. 이렇게 해서 다이 풍경에서 데려온 아이는 요 정도로 제가 옥상에서 한번더 언박싱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구매는 이제 다이 풍경 사장님께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언제부터지 얼마 됐어요. 몇주 됐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다이 풍경의 다육들 포인트 그리고 주인공 싼 거, 그런 거 이제, 그리고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저한테 챙겨주시면서 이제 옥상에서 다시 챙겨주셔서 옥상에서 다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1+1 행사도 이번에 했죠. 문스톤을 5,000원에 이제
그 판매 가격인데 하나를 더 드려요. 그래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거 두 개가 갑니다. 이번에 1+1 행사 품목은 문스톤이었었어요. 그죠? 에케 문스톤이었습니다. 오늘 그 언박싱 그 다이풍경에서 소개된 달들 밑에 옥상형 언박싱으로 보여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하러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